이번 관리의 날은 얼태기 극복 관리의 날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얼태기 탈출 가자.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원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관리의 날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피부도 진짜 많이 좋아졌고 예뻐졌다는 말도 조금 들어가지고 최근 돼서 이제 받는 관리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은 피부 관련 시술은 거의 안 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보여드릴지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갑니다. 최근에 이 흑발 염색을 했잖아요. 근데 전 이제 또 로망이 있었거든요. 흑발에 이렇게 앞머리 자르고 머리 긴 거, 시크한 느낌의 머리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흑발을 하면은 꼭 머리를 붙여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후시다인 선크림 바를게요. 제가 머리를 되게 자주 바꾸잖아요. 궁금이들이 머리를 왜 이렇게 자주 바꾸냐고, 머리는 괜찮냐고 막 물어봐 주시는데, 아무래도 저는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제일 많이 찍는 뷰티 유튜버잖아요. 똑같은 머리를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머리를 자주 바꾸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리를 바꿀 때 예전에 했던 머리를 또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머리들을 계속 도전하는 편이에요. 오늘 베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몇 개 있어요. 봄 맞이해서 벚꽃 에디션으로 나온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나 헤어에 가서 머리를 붙입니다. 여기 쌤들이 진짜 머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 붙여주고 탈색, 염색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머리를 갑자기 확 바꾸고 싶어하는 저에게는 너무 잘 맞는 샵이어서 여기만 다니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사실은 진짜 고난이도 머리거든요? 너무 잘 붙여주시고 진짜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풍성풍성하게 잘 붙여주셔요. 오늘은 밖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고정력이 좋은 컨실러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붙인 머리가 가격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비싸다고 안 느끼는 게, 통가발 같은 것도 2-3만 원짜리는 집에서 사진용이고 밖에서 그래도 안 부끄럽게 쓰고 다니려면은 10만 원, 15만 원은 줘야 그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5번 요 정도 쓰면은 엄청 엉키고 이래서 많이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또 티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인모로 가발을 사려면은 오히려 붙임 머리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가 그냥 탁 사는 느낌? 가발이랑 이런 것도 많이 써보는 입장에서 붙임 머리는 가성비 시술이다. 제가 원래 머리 밝을 때는 라이트 토프 컬러를 제일 많이 썼었는데 머리가 다시 어두워져서 다시 이 소프트 브라운 컬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긴 머리라니 설렌다. 오늘은 블러셔부터 해줄 거예요. 저는 딱 쓰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먼저 쓰고 거기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할 때도 많아요. 오늘 사실 겟레디도 굉장히 간단히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그냥 풀메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 이런 데도 다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그리고 이마는 전체적으로 다 해줄게요. 나의 애교살 꿀조합템. 일단은 컨실러로 잡고 이 스틱으로 한번 그려줍니다. 아이브로우는 워낙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애교살 음영 잡기 진짜 좋거든요? 아이브로우지만 저는 애교살 밑에 음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단점은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제 이게 잉크 타입이 아니라 그냥 펜슬 타입이다 보니까 하기 전이랑 한 후에 파우더 처리나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아요. 베이스 섀도우는 이거 모노아이즈 허니 스파클.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약간 은은하게 따뜻한 그런 컬러. 그리고 또 데이지크 팔레트에 여기 좀 어두운 애들 쓸게요. 이걸로 잡아볼게요. 사실 오늘 흑발에 긴 머리를 하니까 시크한 느낌을 하고 싶어가지고 쿨한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블러셔를 따뜻한 걸 쓰고 나니까 되게 웜해졌어요.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쪽 잡아주고 있습니다. 언더 쪽도
제가 해줄게요. 예전에는 약간 여기를 이렇게 잡는 게 너무 스모키한 느낌이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요즘 이제 아이돌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요 매력에 빠져가지고 안 하고는 또 못 베기는 사람이 돼버렸답니다. 눈매가 확 깊어 보이고 확 트여 보여서 좋아요. 렌즈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훨씬 낫다. 요즘 진짜 얼태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뭘 해도 뭔가 막 구린 것 같고 막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번 관리의 날은 제가 얼태기 극복 관리의 날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술 라인 확장을 해주고요. 대왕 입술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 발라줄게요. 핑크빛 로즈 컬러인데 웜톤이 쓸 수 있는 쿨톤 느낌? 하이라이터는 요거. 요거는 완전 반짝광 하이라이터인데 베이스 컬러 자체가 톤이 낮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피부톤이 많이 밝으신 분들한테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속눈썹 붙이기 싫다, 귀찮다, 아이라인 하기 싫어, 귀찮아. 안 하긴 아쉽단 말이지. 마스카라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꾸밈 단계 3단계, 아니다 3.5단계? 그래도 좀 붓기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 아이라인만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내 점 소생, 내 눈 밑점. 앞머리만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물 묻혀주고 에어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면은 가르마가 아주 잘 바뀌거든요. 그러면 같이 머리 붙이러 가볼까요? 기대된당. 뽀뽀! 디저트 선물과 쿠킹.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어가지고 쿠키랑 같이 왔습니다. 완전 긴 컨디션까지 오는 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거의 반밖에 안 앉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뚱뚱한 거 아니에요? 어, 뚱뚱해. 아, 뚱뚱한 거예요? 네. 돼지예요. 여러분, 이게 붙임 머리도 신기한 게 밝은 머리도 어두운 머리에서 밝게 탈색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탈색모라서 어두운 머리들이 더 머릿결이 좋아요. 자니야, 붙이실 거예요? 연장하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꼬리는 연장 가능할 듯. 여긴 안 될 것 같고. 머리 했어요, 궁금이들. 제가 숱이 진짜 많아가지고 나나예요. 쌤이 붙이느라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 머리가 너무 무거워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앞에까지는 많이 안 붙였거든요. 이렇게 약간 나오는 느낌도 레이어드 컷 같고 괜찮거든요. 길이도 엄청 긴 걸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꼽까지 와요. 진짜 짱 길어. 마음에 들어. 오늘은 부산에 왔어요. 저 첫 타투 해주셨던 타투이스트 분이 부산에 계셔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타투를 받고 싶기도 하고 제가 기존에 받았던 타투 리터치를 해야 돼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일단은 가봅시다. 이렇게 어깨 쪽에 하나 받을 거예요. 이제 영상 찍으면 엄청 잘 보일 것 같아요. 오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타투 새 거 받고 리터치까지 받았습니다. 요즘 타투이스트 분들이 해외로 게스트 워크를 많이 가셔서 한국 오셨을 때 냅다 받아야 돼요. 우와.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네일을 하고 있는데 좀 자랐죠, 손톱이? 빨리 가서 네일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관리의 날 영상에서도 네일아트를 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잘 다니는 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디자인도 엄청 다양한데 니즈에 맞춰서 되게 잘 해주시고 손이 엄청 일단 빠르세요. 네일을 하면 한 1시간 정도 만에 거의 끝나는? 유지력도 진짜 좋고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해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다 다니고 있는 샵인데 제가 아직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뭐 유튜버라고 말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말을 못했거든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인스타에선 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지금은 헬스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대충 사람답게 보이는 정도로만 하도록 할게요. 거의 생얼 메이크업 정도?
저는 이제 헬스장 갈 때 그냥 마스크 끼거든요. 얼굴을 가리기 위함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헬스장 딱 갔을 때 이제 겨울에 다녔거든요. 그때 한창 독감이 유행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끼고 다니다가 한번 그냥 마스크 좀 벗고 가봐야겠다 해서 갔는데 거울을 봤는데 운동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인상을 완전 오만상 쓰고 해가지고 스스로 제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안다르에서 마스크를 한번 사봤는데 끈이 같이 달려있어서 목에 걸다가 귀에 걸다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운동하다 너무 힘들고 숨이 가쁘고 이럴 때는 좀 벗었다가 하면 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좀 짱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목에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일단은 되게 짱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헬스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기는 한데 진짜 너무 재미없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은 좀 재밌는 운동을 찾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운동을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좀 재밌는 운동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아직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꾸준히 하려면은 내가 재밌는 운동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 재밌는 운동이 없어. 요즘은 근데 근육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몸 라인을 만드는 걸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필라테스나 요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러블 흉터랑 다크서클만 그냥 가볍게 터치를 해주고 파우더로 쓱 고정을 해줍니다. 제가 애교살 그릴 때 쓰는 브로우인데 그냥 이걸로 대충 메이크메이크,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피크 올로지. 약간 코랄 핑크 컬러인데요. 그냥 딱 생얼립으로 좋을 것 같아서 발라봤습니다. 이렇게 픽싱력이 좋아가지고 안 묻어나거든요. 간단하게 한다면서 블러셔까지 해버리기. 뭘 이렇게 맨날 추가하냐고. 일단 한번 이거를 먼저 받으러 가볼까요? 근데 손이 진짜 빠르신 거 같아요. 저요? 네. 제가 다녀본 샵 중에 제일 빠르고. 어, 그래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시크한데 화려한 느낌? 어떻게 이걸 붓으로 그리지? 오늘은 마지막 관리 날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시술을 하러 가는데요. 여드름이 없어진 이후로는 탄력이나 얼굴형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시술을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티타늄이라고 탄력이랑 뭐 이런 걸 끌어올려주는 그런 리프팅 기기인데 이거는 이제 받으면은 바로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고 붉은 자국이나 이런 것도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티타늄이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의 종합 세트 같은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효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주름 필러를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 2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주름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큰일 났다. 목에도 이제 탄력 관리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서 그나마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 남은 흐릿한 자국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없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필러 자체가 되게 뭔가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울퉁불퉁해진다는 후기를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거는 만약에 받게 되면 받아보고 간략하게 뭐 후기를 영상이나 인스타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볼까요? 티타늄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 대충 많이 찾아봤어요. 원래 다른 레이저들 이렇게 점으로 딱딱딱 찍어서 거기를 네. 에너지를 주는데 얘는 빛으로 해서 이렇게 고루고루 이제 탄력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약간 토닝 같은 색소 레이저를 하는 파장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시고 나면 피부가 좀 환해질 건데 여기를 좀 이렇게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이렇게를 메인으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 목은 어떤 게 신경 쓰이실까요? 목주름이 약간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사이드로? 네. 주름이 심하진 않는데 이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은 점은 접히면 거기가 색소가 생겨요. 네, 맞아요. 걔를 나중에 채워도 채우는 역할이 색소 자체를 없애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덜 접히게 여기다가 네, 네. 물방울 같은 거 넣어준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밝아서 제가 물을 좀 가려드릴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살짝 내려보세요. 따끈.
우리 팬서트는 중에 다시 지낼 형식이 한번 더 올게요. 뜨끈뜨끈 끝났는데 여기 있는 차랑 비타민을 먹고 나오면 된대요. 저 이런 거 준비해주는 데는 처음 봐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좋네요. 대충 후기를 얘기해보자면 저는 일단 티타늄은 하나도 안 아프고 목주름은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반대였어요. 티타늄이 좀 아팠고 목주름 필러는 제가 한 모든 시술들 중에서 제일 안 아팠어요. 물론 케바케가 있겠지만 티타늄은 약간 뜨거워서 아픈 게 있었어요. 잇모드는 이렇게 팍 쏘는 거면은 얘는 이렇게 뜨거운 게 좀 퍼지는 느낌? 잇모드를 얇게 펴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다. 아니 근데 하고 나니까 바로 얼굴이 타이트닝해져가지고 진짜 당장 내일 중요한 일 있거나 할 때 받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맞아야겠는데 다 마셔버렸다. 이제 다음 관리를 받으러 가야겠어요. 다음은 제가 속눈썹 연장을 하러 갑니다. 원래 속눈썹이 굉장히 짧아서 티가 1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속눈썹을 붙이는데 영양제는 어떤 걸 써도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못 쓰다가 붙이는 게 눈에 너무 또 자극이 많이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연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걱정되기는 해요. 연장을 하면은 메이크업 할 때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쌩얼일 때 못생겨져가지고 속눈썹이 이번 관리의 날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얼태기 탈출 가자. 짠!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연장까지 받고 왔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가 처음 가보는 샵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속눈썹 눈을 감고 받으니까 뭔가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받아봤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요. 완전 바짝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CC 컬인가? 특수 컬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쌌고 길이는 11mm로 했어요. 언더도 같이 했는데 제가 하고 나서 눈을 아예 안 건드렸는데도 한두 개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언더가 되게 연약해요, 뭔가. 한 일주일 지나면 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언더는 아마 다음에 할 땐 안 할 것 같아요. 에센스를 같이 판매하셔서 같이 사왔거든요. 투명이랑 이렇게 블랙 컬러가 듀얼로 되어 있는 거여가지고 평소에는 뭐 투명 바르고 진하게 하고 싶다면 이 블랙을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꾸덕꾸덕한 에센스라서 뭉치는 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샵에서 이렇게 뭉쳐주셨는데 세안을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다 일자로 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메이크업도 좀 진하게 하고 자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의 관리의 날 끝입니다. 얼태기를 극복을 했을지 일단은 머리 붙이고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티타늄 받고 나서 이 라인이 엄청 타이트해져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턱선도 뭔가 좀 살아났고 그리고 벌써 여기 목에 이렇게 멍이 들었네요. 벌써 펴졌어요, 목주름이. 이물감이 딱히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괜찮네요. 이렇게 저의 관리의 날 끝이고요. 제가 또 다음에는 다른 저의 관리들로 한번 구성해서 뷰티데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